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제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택시나 버스 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 기사가 5분간 무방비 상태로 폭행당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제주 도심 교차로. 한 남성이 무단 횡단해 신호 대기 중인 택시로 오더니 차를 돌려 반대쪽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1차로 들어가서 가면 아, 되지. 차로만 밀려보니까 들어가지 못해 그게 놨어.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된 거 같아? 그러자 이 남성은 다짜고짜 택시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도 합니다. 안전띠를 매 대응을 못하는 기사에게 남성은 욕설도 퍼붓습니다. 술만 안 먹으면 왜 이렇게 교통사고 한 3년 갔다? 남성은 5분 동안 폭행을 한 뒤 사라졌고 일대 교통은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택시와 버스 기사 폭행 사건은 3,200건에 이릅니다. 특히 택시 운전석은 보호벽 설치가 드물어 기사들이 무방비로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남성의 인상착의와 택시에서 채취한 지문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한항공이 내일부터 중단시킬 예정이었던 제주와 일본으로 가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제주도민과 일본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와 도쿄, 오사카 직항 노선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동계 스케줄이 잡혀 당장 운항 재개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항공기를 투입해 구체적인 운항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만 감면받고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도내 투자진흥지구 48곳 가운데 투자 실적과 도민 고용률 등이 미미한 12곳에 대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사업장의 투자 실적과 고용률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도내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최근 학생 3,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중학교 3학년의 행복감은 5점 만점에 3.56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초등학교 5학년은 4.2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체 학생 평균은 4.03점이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되면서 폐쇄되는 놀이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폐쇄된 어린이 놀이터는 62곳으로 재작년보다 4배, 2012년보다는 6배가량 늘었습니다. 폐쇄된 놀이터는 대부분 영세한 아파트에 있어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 보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사랑 금연실천 걷기 대회가 오늘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시 보건소가 주최한 오늘 대회에는 시민 2천여 명이 참가해 해안도로 바람공원에서 도두봉까지 7.5km를 걸으며 금연을 다짐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금연 서약 코너와 상담, 청소년 아침밥 먹기 등 건강실천 홍보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제4회 적십자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오늘 제주시 노형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학생과 일반인 등 240명이 참가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 실력을 겨뤘습니다. 현재 도내 심정지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77명이며 환자의 절반 이상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